이만희 씨 옆에 있던 그 김평화 씨 그 여성 피스킴. 네,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피스킴.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보통 직함은 서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만희 씨 옆에 지난번에 다른 방송국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얘기하면 긴데 네. 본래 이제 이만희 씨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둘 있어요. 운전기사하고 네.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수행비서 네. 두 남자가 있고 문제는 여자가 누가 옆에서 밥을 날라다 주고 약간 뒤치다꺼리를 해주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예전에 계시던 분은 K모 씨거든. 권모 씨. 권모 씨? 네, 권모 씨라고. 아, 저기 누구야? 김남희 말고. 아니 김남희가 도망간 이후 후에 아 권모 씨가 있었는데 네, 권모 씨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나오면 틀림없이 권모 씨가 옆에서 코칭을 하면서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모 씨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김성아 씨가 이제 막 그때부터 머리가 막 팽팽 돌기 시작한데 이미 권 씨는 세가 강해져가지고 야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네가 가서 노인네 모시고 갔다 와 이렇게 해서 김 씨를 내보낸 것이냐 아니면 권 씨가 교주의 최측근에 늘 붙어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실각해서 김 씨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느라고 잠시 이제 고생을 좀 했고 네. 뭐 얘기하면 길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권모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권모 씨는 다른 데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데서요? 네. 이재명 지사가 과천 본부를 갖다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빼낼 때 네. 거기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예. 컴퓨터 조작을 하고 안내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교주 옆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가 이제 저쪽 과천 정부청사로 밀려난 거죠. 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있는 김 씨는 김모 씨는 이제 새로운 누군가가 꽂아준 거지. 그럼 꽂아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실세인 거지. 내 측근을 교주 옆에 바싹 붙여놓고 감시 감독을 하고 다른 놈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그걸 꽂아놓은 정도의 실력자가 누구고 누가 지금 그걸 했느냐가 이제 핵심이죠. 거기가. 근데 저기 변 기자님 그 며칠 전에 MBC가 공개한 올해 1월 7일인가요? 예. 그때 그 무슨 이만희 씨가 막 화를 낸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되나? 못된 놈들 같아죠. 예, 화내는 여성.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보니까 나중에 어떤 여성 한복 입은 여성 그. 그들이 또 그 화동들이 나와가지고 총회장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춤추고 이러는 예, 거예요. 예예예. 예. 그 사모님은 누구였을까요? 아이들이 색동 옷 입고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예. 뭐 뭐라고 이제 달려갈 거야 뭐 이 노래에다 맞춘 노래인데 아마 예, 예. 예.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모님은 김남희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역사를 보면은 네. 왕관을 쓰거나 양복을 차려입고 이만희 씨가 등장했을 때 옆에 퍼스트레이디로 앉아 있을 때 그 예. 사람이 유천순 씨입니다. 예. 초기 사진은. 예. 근데 문제는 김남희 씨가 나중에 셋이 같이 앉아. 네. 셋이 같이 앉아 삼각형으로. 오. 그러다가 유천순이 사라지고 김남희가 옆으로 올라가고 유천순은 등장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이만희 김남희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의 만자와 김남희의 남자를 합쳐갖고 만남이라고 하는 그렇지. 최대의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김남희가 국제관계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다 도맡아서 다 하다가 이제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돈을 갖고 날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실각된 다음에 이만희를 보좌하려고 들어간 사람이 권 씨와 그다음에 그 남자들 세 명이 이만희를 보좌하면서 항상 네 명만 칩거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접근이 안 됐거든. 그래서 우리는 권 씨가 아마도 핵심 실세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권 씨는 총회 본부에 가서 일하고 있고 여기에 김 씨가 들어간 거지. 지금 김 씨는 본부인인 유 씨가 박아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유천순 씨가? 네, 다시 세를 회복한 거죠. 왜냐하면 상속권이 있으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이 상속권이 있으니까
이 상속권을 가지고 이제 세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거죠. 다시 김남희한테 밀렸던 거에서. 유천순 씨는 전처가 아니네요. 본처죠. 본처. 네. 아. 조광지처죠. 네. 굉장히 여기서 세력다툼이 치열하고. 근데 이제 김남희 씨는 나를 왜 영혼 결혼한 영혼의 부인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예. 나는 같이 동거생활한 사실혼 관계의 사실상의 부부로서 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속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네네. 예. 본부인보다도 내가 더 오랜 기간을 최근에 살고 있었고 본부인은 전혀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다. 재산 다툼이 상당히 볼만하겠네요. 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천순 씨를 버리고 김남희하고 새롭게 근데, 재혼을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버릴 수 없었던 것이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유천순 새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 간부들을 갖다가 주요 요직에서 좀 쳐내긴 했지만 그 새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본부인이시지만 저쪽 가서 따로 살아 이 정도로 돼 있었던 건데 이제 새로 얻은 사람은 이제 영혼의 부인이야 이렇게 하고서 같이 늘 활동을 했지만 이 사람이 돈을 갖고 날르자 본부인이 다시 이제 이 자리를 차고 앉았는데 뭐 옆에 있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도 하나 꽂아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이만희 씨 사후는 정말 볼만하겠어요. 근데 이제 레드언님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는 중혼이 안 돼서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다. 저분도 이제 약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아, 믿음이 너무 약해요, 우리 레드언님. 네, 왜냐하면 법과는 상관없이 또 그 자기들만의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자기가 잃었던 세들을 다시 확보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임종을 누가 지켜보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임종을 지킬 때에 그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유언을 들었어, 나한테 이런 당부를 했어라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지만 내부 신도들한테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세들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